아니 어디로 치고 들어가지? 어머나. 지금 크리스만 때보다 공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진짜 정적이다. 와 이거 근데. 자, 오오오아아 아, 옵사이드 씨. 와. 뭐야? 와 씨. 와! 아, 4번. 아, 4, 맞네. 옥사이 맞네. 와,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9번은 아니야. 4번이네, 4번. 살짝이었어. 야, 진짜 요만큼. 네, 어깨만 나온 거야, 어깨만. 근데 손이 나오긴 했는데 손을 빼니까. 어깨만 나온 거야, 어깨만. 어라! 어, 진짜 여기서. 이제 빨리 나가야 돼. 어떻게 나오냐, 빨리 나가야 돼. 무기 나가야 돼요. 쪽 주고. 자, 나가야 돼요. 무기야! 그렇지, 무기 나가! 무기 나가! 자, 이강이, 원, 투! 할부터! 이강이! 이게 아, 지금 하나 해줬다. 이게 지금 첫 뉴슈팅이에요, 이게 지금? 첫 뉴슈팅. 뉴슈팅. 와! 골대야, 역구불이에요. 야, 인범 이거 진짜 기가 막혔다. 그냥 진짜 예술적으로 돌아서서 때렸는데. 아, 진짜 기가 막혔는데. 오세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붙이네. 또 붙이네. 아, 이제 붙이네. 높이가 있어. 붙이네. 맞네. 와, 쉽다. 축구 진짜 쉽다. 아 축구 너무 쉽다. 그냥 진짜 또 그치 주고 들어가고 받고 한 번 더. 그렇죠. 아, 슛. 반대. 오. 이게 왜? 와 결국 이건데 그. 아 지금 이제 나가네 이제. 어. 아 끝났어요. 좋아요. 반대. 반대. 오세요. 반대. 조금해. 조금해. 그래도 슬로팅 없어서 봤네. 오! 그치? 와! 와! 야, 이거 막았어. 야! 이거 막았어. 마리스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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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제발 좀 그러지 마! 왜 그러냐, 우리한테? 가박의 해도, 가박의 해도입니다. 에휴, 진짜 될 대로 내라, 아이씨. 나이스 패스! 아! 찔러줬어! 아! 아, 세요. 지쳐서 잠깐 이수가 4대 4 같은데요 지금? 5대 4요 5대 4. 아, 뚫렸어요. 안돼. 안돼. 살 좋은데. 투여로 가네. 다행이야. 아, 끝났어. 예, 경기가 이렇게 0대 0으로 끝나네요. 아. 야, 이렇게 0대 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명절마다 돌아오는 헌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석엔 헌우. 네. 아 멋져. 대목 앞두고만 볼 수 있는 달순의 특가. 야 저 하나하나 저 금색으로 포장한 거 봐. 아, 고급지죠. 네. 그다음에 저 목재. 아, 목관. 딱딱합니다. 받으면 그냥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냥 기분 좋아. 너무 고급져. 네. 사실 네. 얼마 전에 빨대형 복귀하셨을 때 푸른 네. 경기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그때 보시고 후기를 천 개가 달렸대요. 와. 그 천 개가. 오로지 달순의 라이브에서 해서만 후기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와, 달순은 뽀송이 버섯 전문 브랜드입니다. 뽀송이 버섯. 뽀송이 버섯이 뭐냐면은 버섯 개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1kg에 100만 원 가량이 아닐 귀한 버섯. 진짜 이만큼 들어있는 100만 원, 그게 100만 원. 그 꽃송이 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황제 공진보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두 종류죠. 공진보가 네. 있고 호관안이 있어요. 호관안이 있어요. 네. 꽃송이 버섯 아까 말씀드린 거. 버섯 개 다이아몬드 플러스 침향 녹용 타우린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종거 다 들어가네요. 전 종거 다 들어갔어요. 이게 한 세트에 60판 들어있는데 아.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드시니까 무려 두 달. 두 달치는 이 한 박스로 그냥 충분히 해결된다는 거. 호관환입니다. 네. 호관환. 여기 준비되어 있는 호관환.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 셀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꽃송이 버섯 플러스 네? 상어 연골. 보스웰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이 보스웰리아 하면은 어르신들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어르신들 맨날 뭐 보스웰리아 들어가 있는 거 없냐 막 그러시거든요. 그게 딱 함유가 성대모사 개그 친구야. 저희 할머니 성대모사인 거예요. 이 호관환은 한 세트에 64개, 64환, 64환 들어있고요. 이것도 하루에 하나 정도 먹는다고 하면 두 달분이죠. 예. 아, 후보님 호관환 벌써 두 박스 주문했다고. 두 박스 주문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르신 선물로 보여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녹함 케이스.
어? 고급지죠? 나 금박 주문했어. 금박이야 심지어 금박 와 다섯 박스 주문 다섯 박스로 내가 뽑았으니 다섯 박스 주문했다 진짜 여기에 전용 쇼핑백까지 선물용으로는 정말 최적의 구성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 추석일까요? 아니죠 근데 아, 어르신다 이게 제일 좋다니까 그런데 뭐지 이게 9월 12일 전까지 주문을 하면은 네. 아직까지 명절 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까 다섯 박스 주문하셨던 분 계셨는데 네. 이게 많이 구매하면 할수록 할인폭이 늘어갑니다 아 그니까요 아 예술이네 네. 한 박스는 일단 합리적인 가격 89,000원 그렇죠 한 박스 그밖에 안 해요? 89,000원 네. 근데 두 박스 사면 만원 할인돼서 168,000원 한 번 더 추가되고 네 만원 추가되고 세 개 사면 240,000원 아~ 3만원 할인된 거죠 네.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데 네 개를 사면 5만원 할인까지 아, 아까 다섯 박스 사신 분은 엄청난 할인폭을 아 그래서 다섯 박스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 사신 거죠 아하. 네. 왜 명절 선물하면 보자기 색이 또 중요하지 이것도 준비돼 있죠? 네 아 이거 옐로 칼라 아닙니다 자 빛나는 거 열었는데 어머니! 또 빛나 어머니 저 왔어요 아 그래 안 그래? 보스웰리아 사왔냐? 보자기 좀 열어보자 봉지 열어보자 어 그래. 보스웰리아 열었는데 또 금방이 나오나 봐 금방이네 아 이건 야 귀한 놈 금방이네 역시 내 손이다 열었는데 이거 영상 고정 댓글 가시면 공식적인 구매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자,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비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걸 하면 네. 어,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참사. 참사죠. 쇼크. 처참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에 보면 몰디브 쇼크 같은 거, 네. 뭐 오만 쇼크 그런 네. 거 있잖아. 근데 그거는 다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원정을 가서 당한 것들이지. 그렇죠. 근데 여긴 상암이잖아. 상암이야. 홈이야. 상대가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스포츠로는 잘 못 만났던 나라라고. 그쵸. 왜냐하면 네. 거기는 나라가 어렵잖아. 네. 이스라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무슨 국제 뉴스 같은 거 볼 때 봤던 나라야. 네. 실제로 여기는 그 피파에 감행한 것도 거의 98년인가 99년인가 네. 이때야. 1998년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AFC 아시안컵 예선에 처음 참가한 게 2000년이었죠. 팔레스타인이 피파 랭킹이 96이야. 네. 여기는 그리고 제대로 훈련도 못 해. 그리고 그 망명을 해서 네.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이 어렵게 이렇게 대표팀에서 하는 거야. 네. 정말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쵸, 그쵸. 우리랑 격차는 말도 안 되게 벌어져. 말도 안 되나죠. 거기다가 이제 그 3차 예선도 이번이 처음 올라온 거고요. 네. 현재 그러니까 그런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 4명이 소속팀이 없어요. 무적 신분. 아, 무적 신분. 네. 그래서 따로 훈련했어요. 우리는 26명 뽑았는데 거기에 9명이 유럽파예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아, 대한민국과 우리는 피파 랭킹 23이고 96이고 네. 팔레스타인하고 격차를 사실은 얘기할 필요 없죠. 홈이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경기는 가끔씩 0대 0이 나오기도 해. 네. 아 우리 용현이도 네. K리그 199경기 뛰었지만 그렇죠. 잘 됐는데 아니면 됐는데 안 풀리는 경기 있죠. 있죠. 무조건 있어요. 비기기도 하고 네. 지기도 해. 그렇죠. 이거는 아니지. 아니 뭐 하나라도 뭐 있어야지 뭐 얘 아니 전술 컨셉도 없어.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네. 선수들 컨디션 관리도 하나도 안 돼 있어. 사실 아까 그 전반전에 그 한번 보여줘봐요. 옵사이드 나온 거. 네. 아니 팔레스타인이 전반전에 골렀어. 네. 이거 저 그쵸, 진짜 이거. 어깨 하나 올라가서 저거 옵사이드 안 걸렸으면 우리 졌어. 졌어요. 1대 0이에요. 후반 막판에 통짜 네. 우리 통짜 먹었어. 1대 1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걔가 못 찼으면 우리가 졌어.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아 뭐 손흥민 선수의 네. 그 골 들어갔으면 할 수 있죠. 아니 팔레스타인과 어떻게 저런 상황이 비슷하냐고 똑같이 어떻게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냐고 그나마 버틴 건 진짜 아까 어떤 분이 그러대 진짜 옛날 울산 보는 것 같다고 네 맞아 볼이 어?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았어 좌우로 왔다 진짜 똑같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한번 전반전 이거 보여줘봐요 뭐 전반전만 나왔던 좌우 비율 아. 충격적이잖아 이게 그냥 후반전도 열었다고 보면 되니까 대략 네.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우리가 한번 보세요 머리 위에 있는 거 한국이 가운데를 8.4를 씁니다. 저 수치 보이세요? 안 쓴 거죠? 오른쪽이 무려 네. 57.9%, 그러니까 60% 가까이 쓴 그치. 거고요. 반면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24.2%의 중앙 공격 비율을 보였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작업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맞아. 아니 가운데 축구를 이렇게 죽이는 축구가 어디 있어? 아 설명 좀 해줘봐. 아니 K리그에서 그렇게 오래 뛰었으니까 설명 좀 해줘봐. 이게 도대체 무슨 컨셉인 거야? 이거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수 개인한테 그냥 맡기고 하는 거지. 아니 원래 축구는 항상 골은 가운데서 나는데 그 가운데를 안 쓴다?
왜냐면 가운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이드로 벌려서 시작을 이게 미끼를 던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를 쓰는 게 왜 쓰냐면 네. 결국은 가운데서 중간을 만들고 골을 내기 위해서 거지. 이 미끼를 쓰는 건데 그냥 이건 미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투박하게 그냥 딱 하나 자 이강인 자 잡고 해 드리블해 끝 그나마 강인이가 준 거야 네. 그나마 그나마 그러면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60% 가까이 나온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사실 그거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그렇게까지 라볼피아나를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엄청 쓰대요. 어, 이임생 이사가 얘기해서 그런가 오늘 그러면서 계속 정우영이 내려와서 3백을 형성했어요. 정우영 중앙 어, 김민재 오른쪽 김영건 왼쪽으로 이렇게 3백이 사실상 형성이 계속 됐었는데 네. 문제는 내려오면 다른 선수가 받아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죠. 해야지 중앙에서 공격이 빌드가 되거든요.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근데 비어가요. 정우영은 내려오고 네. 다른 선수들은 안 내려와요. 올라가 그리고 그러면은 좀 올라가던지 전반적으로 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여기서 롱패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킥하다 미스. 예, 그러니까 미스가 나고 그러니까 중앙 공격이 안 되고 어 그러다 보니 저런 이제 히트맵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라볼피아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건 사이드로 내려오건 3자 빌드업을 하잖아. 그러면 이 빌드업이 시작될 때 가운데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풀백이 받쳐주거나 네. 그렇지. 인버티드로 그렇죠. 그렇지. 아니면 위에 있는 거지. 선수가 내려와서 균형을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이 돼야 돼. 그런데 정우영만 내려와. 3자 빌드업은 돼. 그리고 사이드로 싹 퍼져. 퍼져. 그러니까 볼이 어떻게 되냐. 하객진이야 하객진. 어, 그냥 계속 찔러대는 거야. 그냥 하객진이야 이거. 네, 거기다 이제 평균위치 한번 보여줘보세요. 아, 네, 평균위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지적하셨던. 예.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저기 정우영 선수 내려와가지고 3백 형성하는 거고 나머지 다 올라가가지고 그냥 좌우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앙에서 볼은 안 돌죠 절대. 그렇죠. 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숫자가. 네. 네. 그러니까 종합하면 제대로 된 라볼피아노였으면 저런 식의 대형이나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요즘 라볼피아나는 중앙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라볼피아나 잘 안 써요. 맞아. 왜냐면은 중앙으로 내려오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울산하고 광주 경기가 마지막 최종전이었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의. 그때 광주는 아예 그냥 앞에서부터 압박으로 찍어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미스 유발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골드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들까지 위험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이렇게 전술 오케이 좋아. 뭐 한 하루 이틀 훈련해서 얼마큼 나왔냐 이런 얘기도 좋아.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이 선수들 가지고 우리 유효슈팅이 40분에 이강인 때리는 게 처음 나왔어. 맞아. 그게 다 개인 능력으로 원투. 근데 나는 그 왜 그랬을 거냐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아, 그래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왜 찍어 누르지 못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포지션 자체가 안 되는 거. 난 더 나가서 네.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들의 강점이 쇠뇌 그러니까 상쇄돼 버린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손이나 이강인이나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은 잘하는 게 있지. 황인범이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썰어가고 공간을 침투하고 그런 걸 잘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감독은 결이 달라. 그렇죠. 항상 3-3-2를 갖다 놓고 네. 벌리고 붙이고. 맞아. 그러니까 감독이 하라니까 해야지 축구를. 그러면 아 감독님 싫습니다. 저는 제 축구 이럴 수 없어. 아, 그럼 아웃인데. 그러니까 감독이 하라는 축구 그 축구를 하니까 네. 나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엉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진짜 야 오늘은 한번 내려 뛰어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뭔가 네. 지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죠. 그치? 상식적으로 보면. 네. 상쇄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도 죽고 네. 팀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자,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평가라도 할 수 있는 오늘 홍명보 감독의 전술 컨셉이 뭐예요? 뭘 하려는지. 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울산도 보면 선수들의 능력치가 높잖아. 그렇죠.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맞아. 전술이 대단했던 건 아니잖아 사실. 그건 맞죠. 그건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인정했기 때문에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전술적인 능력을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 두 명 아 저 코치 데려오고 외국인 코치네. 네. 어. 나는 그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나마 이제 울산은 하나의 팀이니까 호흡이 계속 맞춰져 있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 단조롭게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대표팀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죠. 딱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단조로운 축구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막기 쉬운 거죠. 너무 편한 거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아니 아시아 레벨은 어떤 식으로든지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그건 알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면 8.5장이야. 중국은 또 왜 일본한테 7-0으로 지는 거야? 아, 근데 중국 올릴 오늘 보고 피파가 잔뜩 T
티오를 늘어놨잖아. 네. 어? 아, 물론 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스테인한 통해서 비겼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치자. 네. 선수들, 이게 팀이야! 이런만 갖고는 세계 무대에서 성장하는 게 어려워요. 그건 옛날이야. 그럼요. 요즘 우리 용해도 그러지만 네.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팀이야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감독은.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하긴 하죠. 그건 있어요. 책집과 당근이 네. 필요하지. 하지만 전술적인 디테일이 다 필요하다고. 내가 처음에 축구판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이랬다. 감독은 뭐 아빠의 리더십. 아. 코치들은 엄마의 리더십. 예를 들면 그때 그런 선수들. 그래서 야주 이전에. 그냥 감독은 야 잘해. 뭐 이런 것만 하면 열심히 해! 집중해! 아이고 괜찮아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다고. 근데 요즘 그래? 안 돼요. 요즘은 안 돼요. 안 돼! 그게 네. 옛날 얘기야. 요즘은 감독들이 매니징도 하고 전술도 다 디테일하게 짠다고. 그 믿음이 없으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영향이 안 나와요. 아까 팔레스타인 감독 비길 것 같으니까 지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잡혔죠 화면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후반전에 네. 봐봐 주민규 선발 썼잖아. 네. 안 되니까 결국 오세훈이야. 바로 넣자. 그냥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큰 타겟형. 높이 있는 사람. 네. 높이서 그냥 박으려고. 주민규하다가 안 되면 아담 쓰는 거랑 똑같아. 저는 솔직히 투톱 안 쓴 게 어디예요. 네. 저도 미드필드 안 빼고 투톱 안. 진짜로 오세훈 들어가고 만약에 투톱 썼다? 와 그럼 난 진짜 쇼킹했을 것 같아. 울산에선 그렇게 했으면 안 예를 들어서 후반전에 그 정도로 골이 슈팅이 안 들어가거나 어려우면 네. 나 같으면 3점 미들 정우영을 빼겠어. 아 무조건 뺐어야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사이드 저도. 쪽으로만 몰렸으니까 네. 가운데에 선수를 넣어서 처음에 이동을 만들어서 빨리 넣던지. 어차피 팔레스타인은 역습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내려가 있었다고. 무조건 공격 작업이 우리가 좀만 더 됐으면 네. 그러니까 이강인만 몰빵 시켰잖아.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 이강인만 다른 없었어. 선수가 수륩볼이 하나만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팔레스타인 무너질 수 무너졌지, 있었어. 무조건. 실제로 이강인이 준 거 손흥민 찬스도 있었고 네. 네. 그냥 완전 통짜 나왔었잖아. 골대 맞고 네. 나왔었는데 한 명만 더 수륩볼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냥 라인 깨지고 무너지고 스코어 나오고 끝. 저는 제가 울산 경기를 중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입장으로서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아, 여기 보수적이에요. 막, 네. 아, 홍명보 감독의 네. 팀을 많이 상대했겠구나 실제로. 네. 막 무슨 이렇게 트렌디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막 하고 뭐 선수 교체를 막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언제더라 두 시즌 전인가 그때는 아예 막 선수 교체를 안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기억할 거야 아마 홍명보 감독이. 선수 교체도 되게 늦게 하거나 네. 전술 변화도 잘 안 줬다고요. 이번 시즌 초반에도 그런 일도 있었어. 동계훈련을 6중가를 네. 야 이제 우리가 우승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울산 축구를 좀 했잖아 해서 한번 바꾸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죠. 시도를 했어요. 네. 6중가를 네. 첫 경기 딱 포항인가 그랬을 거야. 네. 1라운드가 동해안 더비였어요. 네. 20분 경기하니까 밀리니까 야 다시 돌아가자. 아, 다시 클래식. 네. 다시 클래식. 오늘도, 올해 다시 클래식. 오늘도 결국 어쨌건 교체 카드가 다 동일한 포지션이긴 했죠. 그렇죠. 예. 뭔가 공격적인 변경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네. 오세훈 선수도 그렇고 예. 또 박군 선수가 또 사이드백 그렇죠. 양측이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컨디션 관리 같은 것도 그래. 아 당연히 무겁지. 그건 뭐 당연히 무거운 거야. 무조건 비행기를 그렇게 하루 이틀 네. 친구들이 다 무겁지. 그렇죠. 예상할 수 있잖아. 네, 그건 예상할 수 있어. 난 예를 들면 그 양민혁 같은 친구는 선발은 당연히 아니야. 아니. 무슨 뭐 16살짜리 왜 선발로 리저브로 넣어서 넣었어야죠.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네. 우리가 공격이 좀 안 풀릴 수 있다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쵸. 네. 몸이 무겁기도 하고 만약 팔스테니 오늘 두 주 쓰기도 해. 네. 아 그럼 오케이. 후반전에 안 풀리면 사이드로 좀 더 네. 벌릴 선수. 좀 그럴 때는 한 10분 15분 쓰자라고 양민혁 같은 충분히 되잖아. 왜냐하면 명분이 되는데. 차도 없어. 폼도 네. 좋아. 일단 오늘 왜 벤치에 센터백이 두 명이나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넣으면 되는 거고. 얼마나 날카로워 네. 이런 지적이. 왜 팔레스타인인데 홈인데 센터백을 두 명을 넣어놓고 왜 양민혁이나 이런 선수 빼냐고.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양민혁 선수 뺀 건 진짜 실수예요. 명단 제외. 벤치에도 없었어요. 벤치. 명단 제외. 그건 진짜 실수.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감독들 그런 거 다 하잖아. 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 뭐 이 하고, 리저브 네. 백업은.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잖아. 무조건 경우의 수를 생각하죠. 졌을 때, 네. 이길 때, 누구랑 바꾸자. 야, 근데 이거는 아, 그 만약에 뭐 우리 경기가 안 풀렸었어. 그럼 뭐 어떻게 뭐 센터백을 넣고 포드로 넣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럼 확실한 공격 자원이 있는데 왜 안 넣냐고. 이거 너무 진짜 궁금해요. 저렇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왜 맞지 않는 옷을 굳이? 저건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그냥 옷을 안 입혔어. 아, 진짜 이게 너무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돼가지고 이거 너무 처참한 경기력. 경기를 어떻게 이 선수들 가지고 이렇게 못하지? 아까 부보지가 뭐랬냐면 자기가 기억하는 한
국가대표 홈에서 경기 중에 최악이라는 아,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상대가 되게 세.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도 이렇게는 안 싸웠어. 지더라도. 아, 맞아. 원정에서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란 쇼크 같은 네. 거라든가, 그러니까 뭐 지난 아시안컵 때 네. 요르단전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만 쇼크라든가, 뭐 몰디브 쇼크라든가, 아니면 베이루트 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홈에서는 진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오늘 경기 마지막 주면은 홈페 저 관중들이 엄청 야유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엄청 야유를 보냈다는데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0-0으로 끝났는데. 이긴 것처럼 좋아하잖아. 막. 거의 뭐 우승 분위기였지. 우리 아, 우리 A매치 첫 경기예요, 둘이 맞대결. 네, 진짜 첫 경기. 아 진짜 최악이네요, 최악. 클린스만 감독일 때 비판을 했던 점 중에 하나가 선수들에게 의존을 하고 그 같은 이유. 그러니까 네. 이런 선수들로 왜 이런 축구를 하느냐 이런 점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왜 똑같은 거죠? 정몽규 회장은. 지난번에도 그런 게 어디서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회장님은 선수들이 되게 막 유럽파도 많고 막 제각각의 스타들이 많잖아. 하나로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클린스만 같은 슈퍼스타가 오면 잡힐 거라고 생각했대. 네. 알죠? 들었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1픽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리더십으로. 예. 이게 팀이야. 그걸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필연적인 거야 이거는. 전술적인 디테일로 우리가 와 멋진 축구야. 와 이런 트렌디한 축구를 해. 우와 인버티드 풀백을 쓰고 막 그런 거 기대하는. 야. 선수 휘어 잡아서 잡아. 정 회장은 지난 아시안컵에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문제도 선수들끼리의 불화가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 자기 자수적인 것 때문에 헛대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런 걸 잡아야 된다 지금. 네 이런 거잖아. 되게 올드한 거야. 와 진짜 옛날 딱 꼰대 스타일인 거지. 1980년도 축구. 너네 축구 왜 안 돼? 네. 새끼 친하게 이제 헝그리 정신. 야 니네가 배고프면 그렇게 뛸 거야? 야 뛰어. 요즘 애들은 말이야. 소니가 왜 또 어떻게 배고파? 배부르죠. 죽으면 몇 억인디. 아이. 어 진짜 옛날 사 쌍팔년도 생각하지. 아 무슨 헝그리 복수를 왜 생각하고 있냐고 지금. 나클 때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보릿고기 얘기 안 했다고. 지금 저도 배 안 고파요. 속이 답답해서. 아 진짜 너무한다. 그리고 봐봐 아까 아 종훈이가 그 얘기했나? 네. 왜 우리가 클린스만 때랑 똑같아 이런 얘기했잖아.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런지. 그 5개월의 시간을 협회가 다 날려버린 거야. 날렸죠 그냥. 감독 선생님 제대로 해가지고 다 준비했다고 차곡차곡 했다 막. 그러면 이거 준비된 팀이 나가겠지. 그치, 훨씬 나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가 됐겠지. 지들이 선임 못하고 임시 감독 땜빵. 네. 또 못하니까 또 임시 감독 땜빵. 몇 달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그러면? 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지. 일 수밖에 없는 이유지. 그리고 뭐 전술적인 감독을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리더십. 아, 그 지나가 버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감독들 웨인 포에 바그너 전으로 넘어간 마시 네. 내가 그 영상을 봤다니까.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봤다니까. 나 다 봤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제시 마시의 자료는 말도 안 돼. 한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안에 내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 전술 분석은 기본이고 선수단 구성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대표팀 뽑았는데 10명이 30대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알아. 오늘 경기 평균 선발 라인업 평균 연령이 30세였습니다. 29.7세. 제시 마시는 그것까지 파악하고 이 나이가 많은 대표팀을 북중민 때까지 어떻게 세대 교체할 것까지 플랜까지 짜온 사람이야. 그리고 포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타하고 그때 인터뷰한 거잖아. 거기서 한 얘기가 선수의 피크 나이는 24세부터 28세다. 물론 베테랑도 필요하다. 하지만은 어째 그리고 어린 선수도 필요하다. 맞아. 하지만 기본 주축을 세워야 되는 거는 그 선수들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해서 막 발표한 사람들은 아 우리 축구랑 잘 안 맞아요. 까고 막 집 앞에서 가서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은 오늘 경기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개선돼? 개선되지 않아. 아니 그리고 사실 퇴보했다니까요.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지금은 뭐 거진 뭐 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상쇄됐다니까? 어, 지금 타임머신 탔죠 뭐 옛날로. 맞아. 1980년 타임머신 탄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옛날 축구하는 거예요. 야 사이드 1대 붙여. 대변하고 아니 말아. 이래놓고도 협회는 자기네들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시간 좀 지나니까 묻힐 줄 알아. 요새 협회들 얘기하는 거 봐. 태도 싹 바뀌잖아 이제. 솔직히 우리가 모르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근데 오늘 그 경기로 이 경기로 뭘 그렇게 잘못했네요. 어, 물타기하고 뭐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막. 그리고 솔직히 별로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 일본하고 중국은 7대0. 아 진짜 큰일이야 큰일. 우리는 팔레스타인 불러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중국하고 이게 누가 이길까? 삐까삐까 하거나 그래도 중국이 좀 잘할 수도 있거나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일본은 어쨌든 중국을 7대0으로 이기는데 7대0은 그래.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우리는 팔레 그리고 아까 저도 골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 퀄리티들 퀄리티가 만들어가는 게 네. 우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한두 개라도 아니냐고. 그냥 이강인 개인 능력으로 막 몰리면 어떻게 쑤셔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썰고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또 썰고 들어가잖아. 오늘 경기를 협회에서도 봤겠죠. 난 협회 반응은 뻔하다고 봐. 5만전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이기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지. 그래서 5만전 결과 갖고 오면은 이제 그냥 그래 그대로 그냥 또 흘러 넘어가고 아, 앉았잖아요. 올라가잖아. 앉았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앉았잖아요. 하는 거야. 우리 일단 무패야. 어 앉았잖아요. 네. 앉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진짜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진짜.